안녕하세요. 청주매주입니다. 여기 제가 외출을 하려고 보니까 사랑초가 피었어요. 이게 이름이 뭔지는, 그락실이네요. 그락실인데, 잎도 가늘고 여리지만 꽃도 정말 작아요. 요 옆에는 플라바 골드가 어제는 햇빛이 나서 활짝 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님이 안 나오시니까 피지를 않고 잎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기 칼로사 이만큼 컸어요. 싹이 나와서 참 마디게 크고요. 또 이쪽은 브라질렌시스 촉이 안 나와서 제 속을 참도 많이 태우고 그러더니 이렇게 싹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글라브라 더블. 알뿌리 3개 심었는데 2개밖에 안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잎이 하나가 더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풀분에다가 심지 않은 이유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꽃이 핀다고 그래서 조금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넓은 데다 심었습니다. 그락실이 오늘 새송이 폈네요. 오후 2시 정도입니다, 지금. 먼저 새송이 폈다가 졌는데, 그때는 제가 바빠가지고 영상에 못 담았습니다. 노란 꽃 폈던 플라바 골드. 이 아이 새송이 다 폈다가 졌습니다. 꽃봉오리가 3개 나왔었어요. 그렇게 애를 태우던 아이들 이만큼 컸습니다. 칼로사. 또저 뒤에 브라질렌시스. 얼마나 꽃이 작으려고 이렇게 잎들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6달 다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 나와가지고 애를 태웠던 아이. 엘리자베스네요. 제 세례명이 엘리자베스인데. 가운데에다가 균형을 맞춰서 심어줬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어요. 저면 관수하면서 이 흙이 상토라서 가볍다 보니까 흙이 움직이면서 씨앗도 같이 구근도 같이 움직였나 봐요. 그리고 여기 글라브라 더블 이 아이도 정말 씨앗이 싹이 안 나와서 제가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이도 빠짐없이 다 나오고 있고, 이제 좀더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주다 보면 예쁜 사랑초가 피겠지요? 꽃이 핀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출했다 왔더니 이렇게 또, 내숭이가 피었어요. 오후 4시가 넘었거든요. 오늘은 또한 가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기 짜잔 두송이 폈어요. 칼로사인가요 이게? 아, 이 아이가 칼로사네요. 키도 많이 컸죠 나무가. 브라질렌시스도 많이 컸어요 이렇게. 또 언제 꽃을 피워줄지 엘리자벳. 저렇게 구팅이 세 아이가 아주 사이좋게 붙어서 크고 있습니다. 글라브라 더블도 많이 컸죠? 꽃필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다지 빨리빨리 성장을 안 하니까 기온이 차서 그런 것 같아요.
물이 고픈가? 화분이 흙이 색상이 제가 비닐을 어젯밤에 서리 올까봐 씌워놓고 나갔다가 지금 4시 정도에 와서 벗겨줬더니 햇빛이 너무 뜨거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브라질앤 시스 핑크와 화이트 꽃이 피었습니다. 집 안에 들여놓고서 빛이 부족하니까 이 꽃이 잘안 피었었거든요. 이 꽃봉오리는 엄청 많은데 요즘 제가 또 낮에 집에 없어요. 그래 낮에 햇빛이 좋아도 이 아이를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핑크 플러스 화이트라고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얘가 그냥 겹꽃이네요. 겹꽃인데 나무에 비해서 꽃이 크고 상당히 예쁩니다. 어찌됐든 이 사랑초를 제가 동영상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때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찍어봅니다. 예쁘죠? 예쁘기는 한데 더 활짝 함께 피었다라면 더 예뻤을 건데 다음에 또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